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YES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8230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국군 의장대 사열은 대통령님께서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나 희생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네. 아주 좋은 의견이네요. 네.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예스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사가요. 궁금하다. 이사가요, 이사가요.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죠. 우리 또 하나 궁금증이 만찬에는 어떤 메뉴들이 식탁에 오를까 이것인데요. 오늘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이 정상회담 메뉴 관련 소개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것인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쓴 분들의 뜻을 메뉴에 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정상회담 만찬에 오를지 식도락을 주로 취재하는 스포츠서울의 이우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방금 핵심 키워드가 민족의 평화 통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만찬 메뉴로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까, 원래? 원래 보통 이런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예. 좀 뭔가 좀 상징적인 좀 의미를 담은 메뉴들을 좀 많이 내놓는 게 뭐 각 그 국가 간의 관례거든요. 그 지난번 트럼프 네.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뭐 독도 새우라든가 그것도 네. 하나 일종인가요 그런? 그렇죠. 의미를 담은 거죠. 메뉴 구성에도 의미를 담고 식재료와 그 음식이 가진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예,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메뉴를 내놓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메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측에서 내놓은 이제 메뉴는 이제 그 일단 같이 그 먹을 수 있는 만찬 이제 메뉴 중에 예. 북한에서 북측에서 준비한 이제 그 옥류관 평양냉면 예. 예. 그래서 가장 요새 인기도 많고 뭐 많이 예. 화제를 이제 불러 모은 음식인데요. 옥류관에서 이제 주방장이 와서 북측에서 이제 판문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간다는. 그런 기본이 있고요. 아니 그러면 남측에서 준비한 것들이 예. 원래 우리가 어쨌든 북쪽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을 다 준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화합이라는 측면이고 같이 통일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제안이었다고 해요.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많거든요. 메뉴가. 예. 그래서 윤희상 작곡가가 이제 북한에서도 유명하고 예전에 그 처음에 그 애청 화해 무드일 때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공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윤희상 작곡가의 이제 고향 통영 바다에서 만든 이제 문어냉채. 아 문어냉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제 죄다 이제 한식 종류인데 예. 이게 로에스티라는 이제 스위스식 감자전이 있어요. 스위스식 감자전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산간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도처럼 이제 감자를 주 메뉴로 한 요리들이 많은데 주로 가정식으로 먹는 요리겠죠. 근데 감자전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감자를 채를 썰거나 가루를 내가지고
이거에 치즈와 함께 이제 붙여서 먹는 예. 그런 요리인데. 아, 그러면은 뭐, 예. 우리 감자전하고 다른 점은 치즈가 들어갔다. 이것만 다른 건가요? 예. 치즈가 다르고, 우리 감자전은 이제 주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데 비해, 예, 레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워크림에다가 또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만찬장에 스위스식 감자를 준비했죠? 북한에 예. 이제 그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예. 이제 유년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거든요. 아, 유학생을 했죠. 네. 예. 예, 유학생을 오래 해서 그쪽에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의미로 예, 레스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또 유년 시절을 또 상징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 그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예. 그래서 부산 달고기 구이라고 있습니다. 달고기요? 예. 예. 달고기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요리집에서 먹는 건 아니고요. 예. 부산에서 이제 가정식에서 주로 먹었습니다. 집에서. 저도 처음 듣는 고기 같은데. 예. 아, 예. 아마 남쪽에만 잡히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예. 이제 집에서 반찬으로 많이 해 먹던 그런 생선이 돼서 예. 아마 지금 익숙하진 않을 건데요. 예. 부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별나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생선이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음식,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유년 시절을 예. 떠올리는 음식, 네. 또 남과 북 모두 관계가 있는 윤이상 작곡가의 고향에 네. 나오는 음식 이렇게. 네. 또 있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네, 남북의 이제 화해 무드를 그동안 통일의 이제 기여와 노력을 해왔던 분들을 이제 상징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허. 음식이 있는데요. 예. 네, 그 고향이 신안이 전남 신안군이 이제 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국토 남단에서 서쪽으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가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네,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해서 편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편수는 또 뭔가요? 저한테 생소한 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예. 편수는 이제 뭐 네모난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예. 남쪽의 재료지만,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이걸 편수, 개성 음식입니다, 원래. 그래서 북측의 그 개성 음식으로 이렇게 싸서, 그래서 남북이 이제 화합하는 하나의 요리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네. 남북 그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음식이 있다고 하면 김대중 네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주영 전 회장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분들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 고향 이제 봉하마을로 예전에 이제 내려가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봉하마을에서 재배한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 예. 쌀로 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밥을 또 저녁 만찬 메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 거기서 나온 쌀을 위주로 네. 밥을 짓는다 이거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예. 정주영 전 회장님의 그 음식은 이제 예전에 그 소떼를 몰고 방북을 했었는데요. 예. 그 소떼가 이제 그 가져간 곳이 충남 서산에 있는 목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한식에서 가장 최고의 이제 식재료라고 꼽히는 게 한우인데요. 예. 그래서 그 한우를 일부러 다른 지역의 한우가 아닌 그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가져갔던 그 소떼가 난 그 충남 서산에 있는 목장에 있는 그 한우를 이용해서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또 뭐 구이로 제공하기로 구이로 또 특별한 거 있나요? 네. 그리고 뭐 디저트도 있고요. 예. 뭐 디저트가 또 의미가 좋습니다. 예. 예, 백두대간에서 이제 송이꿀차를 이제 가져와서 한라봉에 말린 한라봉편을 얹어서 백두와 한라가 함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고요. 아, 의미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번 그 이 정상회담 메뉴는 보면 이제 통일을 강조하고 화합을 내세웠는데. 봄도 그 계절적인 봄을 또 내세운 것도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평화를 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남북 해와 뭐 화해 무드를 예전에 뭐 한반도의 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봄을 담은 이제 민족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디저트를 이제 망고 무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쨌든 디저트 하나 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맞출 수 없는 게 술이지 않습니까? 아, 술요. 아, 네. 술 그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조금 기다리세요. 예. 네. 그 앞에 쭉 음식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네네. 기자님이 드셔본 거 있나요 혹시 여기에? 이
중에서 뭐 편수는 먹어봤는데 해삼초와 민어는 이제 그 안에 소로 쓴 거는 먹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레스티도 많이 먹어봤고요. 달고기도 먹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추천할 거 있나요 혹시? 아, 냉면이죠. 냉면이 가장 기대되는데요. 아, 냉면 드셔보셨어요 북한 가서? 어, 예전에 개성에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개성은 또 괜히 분점 같은 의미가 좀 들어서 정성상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어쨌든 냉면. 네. 냉면 추천. 그런데 뭐 우리 국민들은 아직 북한 냉면을 맛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거의 기회가 별로 없고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던 북한 식당에서 먹었던 것밖에 없는데요. 네. 예, 지금 평양냉면이 최근 몇 년 사이에서 거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예, 그런 아이템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술 얘기를 할 텐데요. 네네. 예, 제가 일부러 맨 뒤에 여쭤보려고 술은. 아, 예. 예. 만찬주는 뭐로 결정됐습니까? 만찬주를 두 종류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배술과 그다음에 면천 이제 두견주를 두 종류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문배술이 남한에서 전통이 이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기춘 장인이 재현해가지고 지금 이제 2대 3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그 사실 이 문배술이 평양 쪽에 있는 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소주의 일종인데. 예. 사실 보면 원래 밀 누룩, 누룩과 수수, 매조 정도만 넣고 이상하게 문배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향을 내요. 따로 과일을 넣어서 가향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명주로 꼽혔던 술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전통주들이 대부분 이제 가업으로 내려오는 게 명맥이 끊겼고요. 이제 남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문배술을 택한 것 같고 사실 2000년에도 2000년 그 정상회담 때도 문배술이 상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예. 아니 보니까 그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한소련 정상회담 할 때도 만찬주로 문배주가 올라왔네요. 네, 예. 고르비와 함께 이제 문배주를 이제 건넸죠. 뭐 사실 이 소주 같은 게 그 러시아인들 입맛에도 딱 맞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면천 두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당진에서 이제 계승되어 오는 술인데요. 예. 이 두견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사실 진달래입니다. 아하. 두견화가 진달래인데 북한을 또 상징하는 꽃이 진달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면천 두견주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수가 그렇게 세지는 않죠 소주라고 하더라도. 문배술은 도수가 높고요. 예.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면천 두견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많이 낮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네. 근데 국가적 행사에 보면 항상 만찬주에 관심을 두잖아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가 될까? 건배할 때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그 선정된 만찬주 판매가 또 갑작스레 네.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이 만찬주가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 아, 의미가 있죠. 만찬 그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거나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술 한 잔을 서로 이제 건네고 서로 교환하고 받으면서 화합을 다짐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도 그 학교나 이런 모임에서도 회식이나 이런 걸 강조할 때 화합을 강조할 때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식사와 함께 간단한 이제 만찬주를 이제 건네면서 예. 건배를 통해서 두 집단의 화합과 예, 그다음에 함께 공통으로 이제 의견을 예, 제시할 수 있죠. 그 술자리에 건배사로 네. 제시하는 게 가장 또 좀 이렇게 기억에 선하는 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찬주의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건배사도 좀 관심을 가지겠네요? 네, 건배사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네. 건배사가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담아서 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저번에 평양 공연 갔을 때 말이죠. 네. 우리 저 가셨던 분들이 평양 냉면을 많이 드시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양념 없이 그냥 먹는 게 평양 냉면의 공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뭐 좀 슴슴한 양념. 네. 이번에 가신 분들은 아니다 가니까 그냥 양념 듬뿍듬뿍 넣어서 먹으라고 하더라 이랬단 말이죠. 뭐가 정답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통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에 예? 해외로 이주를 떠나신 이제 해외 동포분들이 경영하는 중국집들은
예전의 맛을 그대로 낸다고 해요. 아. 예, 그대로 그 갈라파고스처럼 보존이 되는 거죠. 딴 데 영향을 받지 않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냉면을 계속 상식하다 보니까 예. 입맛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게 흐름이 예. 좀 이제 맞춰지지 않았나, 대중의 입맛에 맞춰지지 않았나 예. 생각되고 지금 실향민들이 한국에서 이제 평양냉면 하시는 분들은 예전의 그 맛 그대로를 좀 기억했다가 예, 레시피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우석 기자였고요. 4867님께서 YTN 서포터즈 어떻게 신청하냐라고 물어오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이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30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방송 듣다가 문자 참여하면 되는데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도 특급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기대하라고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줬습니다만 글쎄요. 또 다금바리님께서 정면승부 작가님들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주전부리 알려주세요. 택배든 직배든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말로만 해도 엄청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우석 기자와 통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광고가 부쩍 늘은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 4부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서 욕 많이 얻어드시고 있는 한겨레 21 김한 기자 모시고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정량 적당히. 일정량입니까? 아, 그리고 팩트가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네. 인사발령이 나서 이제 한겨레로 갔습니다. 한겨레 네. 21에서. 아, 한겨레 21에서 한겨레. 네, 한겨레 신문 탐사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네. 한겨레 21이든 한겨레든 통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오늘 팩트체크는 정치권의 드루킹 논쟁의 진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믿을 수 없다. 특검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평화당까지 합세했어요. 그래서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거는 지방선거용 정쟁이고 특검 대상이 아니다. 설사 하더라도 경찰,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특검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와중에 오보 논란도 있었고요. 또 TV조선의 기자 네. 절도 문제까지 네. 터지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국민청원 코너 있죠. 거기에 TV조선의 종편 퇴출이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 그래서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정작 어디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종평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너무 사안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음모론자거나 진영론자. 네. 그래서 이 사안이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은 진영론의 입각에서 매우 틀린 주장이고요. 그렇다고 이 사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 문화가 그러면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배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예. 네, 그 말씀. 자, 김한 기자. 예, 뭐. 지금 야당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다르죠. 그것은 이제 국가기관이 동원된 국가적 범죄 차원의 문제였고 이 사건은 이제 공인과 그 국회의원과 민간인이 결합해서 지금 이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 성격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사건을 프레임하는 어떤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 가볍다거나 이런 또 성격은 아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이 사건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앱으로 의견을 본인들끼리 나눠가지고 지금 한참 대화 중이시네요. 좀 네.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톡창이 아니니까요.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그 방금 그 김 기자가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은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일례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또 그 다음 날이죠. 김영우 의원이 4월 19일 날 출연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4월 20일 날 출연했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혹은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인터뷰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 특히 경남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세를 판단하겠죠. 근데 본질은 지금 이 댓글 조작 사건을 가지고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국민의 마음, 민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이런 그 대형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유불리보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진심, 진리를 되찾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은 뭐 9천 개 정도의 이제 댓글을 수사한 사건이고요. 그 댓글의 주된 내용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북한이 계속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보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보 차원의 대응이 다수였습니다. 정치 댓글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매크로라고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대규모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파괴하는 행위죠. 이거하고 국정원이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달았던 그 댓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지와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중앙선관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맵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헌법정신에도 반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단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은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을 할 때 각 당에서 여론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절반 내지는 그 이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왜곡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 왜곡을 시킨 사람들의 의도대로 후보자가 추천되고 당선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두 의원 이야기 듣고 왔는데 그 오늘 아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드루킹이 국정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김 기자는 이야기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팩트 적용된 법 조항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게 뭐가 중원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처벌받은 사람들이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 원세훈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적 국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거를 위반을 했죠. 그래서 예. 원세훈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이게 예.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었어요. 5년 이하였는데 거기서 거의 최고 형량까지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그 혐의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예요. 그래서 그거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네이버입니다. 예, 네이버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대로 뭐 매크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되려면은 불법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 후보를 비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고 주로 이제 선플 달기 문재인 후보에게 선플 달기인데 이거는 이제 법상 보장 표현의 자유로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러난 범죄나 어떤 형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예. 현재 조사까지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그렇다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 그렇죠. 예. 예. 두 분의 의견부터 공감하고요. 근데 야당이 이걸 이용하고 싶은 것도 또 이해가 돼요. 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한테 도움이 될까? 역풍은 불지 않을까? 정치공학적으로도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 예. 주장으로라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게 버금가는 사건이다 혹은 이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라고 예. 말하는 게 국정원 댓글이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 사건의 어떤 복잡성이나 양면성 같은 것들을 특히 가장 잘하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사건의 성격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국정원 댓글과 이 사건을 대당적인 프레임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사건을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저지른 국가범죄, 조직적 예. 국가범죄만큼이나 이 사건이 뭔가 나쁘고 이런 사건이다. 악질적인 예.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토대를 좀 제공한 건 경찰이 초반에 수사를 좀 잘못하는 과정들이 겹치면서 이게 뭔가 정권 차원에서 어떤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음모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사건과 지난 정권에서 안철수 그 후보의 실패를 연결 지으면서 그 MB 아바타가 뭐 이런 이제 어떤 인터넷 상에서 여론들이 이런 조작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뭐 이 부분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MB 아바트다. 이것도 드루킹이 제일 먼저 주장한 거죠?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말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네, 그거를 아, 토론회에서. 네, 말을 예.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이후에 사실 그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대중적으로 회자가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인간관계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곤란하지 않나. 그 전에는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네, 그 말을 그렇죠. 안철수 당시 후보가 직접 말한 말은 그렇게 된 거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 김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 이것은 뭐 보수든 진보든 혹은 뭐 보수 언론의 진보 언론은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경찰 초동 수사는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 은희가 우리가 말하는 권력과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서 기었다. 아니면 그냥 단순 실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민감 알아서 기었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저는 이제 경찰을 한 5년 정도 예전에 출입을 해보고 경찰청도 출입을 해봐서 또 생리를 잘 아는데 이런 정권 특히 여당이나 이런 데 관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간에 완전히 이게 뭐 수사가 종료됐거나 완전히 한번 선을 그어서 중간 그 보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제 계속 이게 나오고 하면서 경찰이 이게 경쟁적으로 언론과 그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기보다는 끌려간 경찰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이게 해명하는 식으로 끌려가는 그거였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은 맞다. 근데 조작까지는 아니었고 수사 단계였어요. 사실은 그게 수사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좀 경찰 초동 대응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작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인원을 지금 늘었잖아요. 수사 인원을.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수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야당이 경찰 못 믿겠다고 하는 말에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경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뭐 경찰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건 했어야 되는 조치인데 안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범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사 그러니까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수사를 했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친 것들이 지금 사건을 의혹을 키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 사건을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제 바꾸면서 경찰 뭔가 수뇌부 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게 아니냐, 혹은 청와대 연락 이제 여권 실세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을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낳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뭐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지점에서 야당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경찰 수사 실패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된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은 당장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찰 수사를 했던 지금까지 자료를 다 넘길 텐데 특검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 갔다가 특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특검으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특검으로서는
한숨 쉴 수도 있겠는데요? 잘 됐다고 휴하고? 그러니까 특검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가 계속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와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초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특검에 넘기면은. 기본적인 수사가 아직 경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더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과거 사례를 보면 특검에 넘겼을 때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런 것들 정리가 된 상황에서 넘겨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저는 이르지 않냐.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될 문제니까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필요가 예.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가능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대선 때 드루킹 일당들이라고 표현합시다.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댓글을 달았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당선 무효가 가능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드루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단은 처벌을 받고 문재인 후보가 그 드루킹을 뭐 사주를 했거나 공모를 했거나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 근데 네.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다 안 됐어요. 네. 하나는 지금 업무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아니라서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당선 무효하고는 상관이 없고 만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후보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사주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공모를 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그 뭐 돈을 네. 줬다든가. 예. 뭐. 지시를 했다라는 뭐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그냥 지시를 일반적으로 하고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안 쓰고 예.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적인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아까 그 일반인들이 다는 그 리플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법 아까 말씀드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은 사실 적시에 의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를테면 뭐 홍준표 후보가 무슨 뭐 이를테면 뭐 뭐였죠? 그 발정제 뭐 이런 거를 썼다고 해서 그 얘기를 또 여기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썼다고 해서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할 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허위 사실에. 발정제를 직접 썼다. 이렇다면 이런 네. 거는 일단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했던 행위가 뭔지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상에 개인의 정책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지금 계속 이제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시류나 그걸 못 따라가서 법이 항상 이제 뒤늦게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도가 있어야 불법이 돼요. 이 개인의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도라는 것이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적인요. 이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설령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뭐 정권과 연루된 게이트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뭐 말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방 차원으로 좀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방송에 좀 집중해 달라고 우리 저 앱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어느 날 만나자 번개까지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자,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김공수 의원 전 보좌관과 드루킹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 막 이게 금전 거래라는 타이틀로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김공수 의원 측에서 드루킹한테 돈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드루킹 쪽이 그 김공수 의원 전 보좌관에 돈을 줬어요. 이거 사실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내가 댓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줘야 맞잖아요. 근데 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돈을 줬을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드루킹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댓글 사건을 취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김경수 의원 측에서 돈이 건너가야 성립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거고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 수사 결과를 조금씩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 부분을 갖고 협박도 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이 사건의 성격이 앞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견할 것은 아니다를 보여주는 단초이기도 하고요. 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좌관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수뢰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돌려준 시점이 구속되고 나서 돌려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도 지금 나오는 내용을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메신저 내용만 따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 조작과는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방향성이 지금 보통 생각한 거는 김경수 의원 측이 건넸어야 이제 정상이죠. 이게 성립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성격을 지금 그 김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김경수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하부 조직이었냐 아니면 정치 브로커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니까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그 보좌관한테 건넨 거고 이거를 그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데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김경수 의원한테 그래서 보좌관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하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든지 이런 그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예? 드루킹은 정치 브로커였다라고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궁금한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 인터넷에 좌표 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 여기에 뭐 저런 글이 있습니다. 가서 뭐 응전합시다 뭐 이런 것들. 좌표 찍기 저도 엄청 당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엄청 피해자입니다. 이게 좌표 찍기. 초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좌표를 찍혀서 욕을 먹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좌표 찍기나, 좌표 찍어서 댓글 다는 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도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좌표 찍기나 댓글 달기 전체를 처벌하는 하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공론장의 기능 같은 것들을 그렇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포털의 문제를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강도와 정도로 이루어지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좀 법리적으로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표 찍기라는 것이 아까 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어느 정도 그 업무 방해를 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가서 좋은 댓글을 달자 아니면 비판하는 댓글을 말하려고 했을 때 그거가 정말로 법리적으로 업무 방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차치하고 업무 방해인지 아닌지를 지금 그 판례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판례도 다르고 그거 적용 아직 판례가 많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건이 흥미로운 게 한번 그 법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이라든지 온라인상 이런 것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뭐 그게 자유롭게 그냥 인터넷 유저들이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방금 업무방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좌표를 찍어요.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FM 네. 그래서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네. 여기 가서 이동형 진행자 자르라고 항의 전화하자. 네. 이거에서 매번 전화 받거든요. 우리 제작진 하루에 몇 통 받거든요. 네. 이게 영업방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특정 대기업들이 그런 거 뭐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계속 전화를 받아서 업무방해, 특정 언론사가 그런 적이 있죠. 업무방해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 네. 그런 거가 있어서 굉장히 그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전화로 벌어진 일이고 네. 온라인상에서의 댓글도 그러면 업무방해 해당이 되느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다. 네, 또 다른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PD가 쓰러졌군요. 그래요. 자, 어느덧 우리 할 얘기가 흠뻑 지나갔네요. 흠뻑 지나가서 제가 그 엔딩 멘트 할 시간도 없고 마무리 곡도 나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